안녕하세요. 상하이모입니다. 오늘은 순두부찌개를 할 건데요. 재료가 조금 간단하게 들어가는 걸로 해드릴게요. 순두부하고요. 애호박 있으시면 쓰시고요. 애호박 없어도 아쉬울 때는 이렇게만 하셔도 끓여 먹을 수 있습니다. 애호박은 조금 있으면 쓰시고요. 없으면 안 쓰셔도 돼요. 매운 고추 조금 있으면 좋아요. 대파 좀 작은 거 한 뿌리 있으면 되고요. 애호박 작은 감자만한 사이즈로 한 조각 하시면 돼요.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. 자, 순두부 끓이기 전에 멸치 육수를 좀 넣을게요. 물 500ml에요. 멸치를 한 이 정도 이렇게 한 줌 넣겠습니다. 찬물에서부터 조금 낮은 불에서 서서히 좀 끓일게요. 좀 멸치가 불려지는 시간을 좀 줬다가요. 마지막에 이제 확 끓여내기 위해서 다시마도 한 조각. 멸치 육수가 다 됐어요. 이제 건져낼게요. 멸치는 순두부찌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, 바로 고추기름입니다. 빨갛게 나오는 그 고추기름 있죠. 식용유 한 스푼하고요, 그리고 참기름을 한 스푼 쓸게요. 약간 기름이 조금 달아올랐거든요. 고춧가루를요 한 스푼 넣습니다. 고춧가루가 끓죠. 그러면 바로 멸치 육수를 넣습니다. 이렇게 그러면 그걸 이제 팔팔 끓일게요. 이제 끓네요. 여기다 먼저 간을 해야 돼요. 근데 저는 이제 참치액 한 스푼 쓸 거거든요. 근데 참치액 없으신 분들은 멸치액 젓 쓰시면 돼요. 이걸로 이제 간을 하거든요. 소금입니다. 하면서 해야 돼요. 소금 약간 넣으시고요. 이거는 고기도 넣는 거 없고요. 야채만 넣고 순두부만 넣고 그냥 간편하게 끓이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. 다음에는 해물도 들어가고 하는 거 시원한 거 보여드릴게요. 두부를 넣을게요. 이제 순두부 국물이 끓어요. 이거는 금방 익거든요. 끓기만 되는 거 이렇게 간은 이미 맞춰졌고요. 이 국물 간은 조금 처음에 잡으실 때요. 평상시보다 조금 더 잡으셔야 돼요. 야채가 들어가고 두부가 들어가면 싱거워지거든요. 호박을 넣고요. 매운 고추를 좀 쓸게요. 그리고 대파 잘게 썰은 거랑 이러면 끝났습니다. 이제 다 됐고요. 이제 끓기만 돼요. 이러면 조금 간편하게 또 깔끔하게 집에서 그냥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순두부찌개입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